한밤인 국제 피트니스 스포츠 협회 폴댄스 앤 명소양입니다. 근력의 섹시미. 그리고 폴댄스를 정말 기계체조로처럼 가르치는 대신 화보 느낌으로 저의 섹시한 모습, 회원들에게도 뭔가 신앙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뭔가의 그런 모태를 조금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. 정말 전신에 타투를 화보로 찍으려고 한 거예요. 다른 이유는 없어요. 이 타투의 느낌은 저의 그 8년 동안에 그 모든 폴댄스에 대한 에너지를 몸에다가 새긴 거거든요. 그리고 화보 같은 경우는 계속 컨셉을 잡아서 계속 시도를 할 예정이고, 저는 이제 무료 레슨을 하고 있고요. 노인정에서도 무료 레슨을 했었고, 자선 공연 있다 그러면 무조건 갑니다. 그래서 병역기부나 이런 쪽에도 공연을 무료로 다 하고 있고.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본부대에서 왔어요? 네, 그게 병역기부 공연. 듣는데 반응이 어떤가요? 엄청 좋았죠. 막 뛰어 올라와서 사진 찍고, 아마 올해도 계속 이어서 할 예정이고. 생각을 두번 안 하는 거? 사람을 대할 때 받으려고는 하지 않아요. 먼저 주려고 하고,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의심하시더라고요. 솔직하게 술 드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. 처음에 오해했다. 근데 지금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나서 되게 놀랍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. 홍대 맛집? 저는 홍대 맛집을 전혀 몰라요. 양꼬치집이 하나 있는데요. 근데 진짜 중국분이 뭐 탕수육이나 중국 요리를 직접 해주시는 데가 있어요. 그리고 놀이터 쪽으로 가시면 수놀이방 건너편 쪽에 이렇게 쭉 가시면 양꼬치집이 하나 있습니다. 거기 양꼬치집 괜찮더라고요. 폴댄스를 시도해볼 생각이 있어요? 제가 2010년에 했었어요. 물을 좀 무서워서 망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. 저는 눈에서도 한 적 있어요. 추워서 망했어요. 사진은 다 잘 나왔고, 근데 영상이 되게 추하죠. 아, 추워. 이랬어. 앞으로 대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. 그리고 또 피트니스 대회에서도 폴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거든요. 선수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게 그 사람들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또 좋은 활동으로 이제 70세까지. 70세까지 폴 타시는 거예요? 70세까지는 할 거예요. 무조건 할 거예요.